치는 걸 들으니까 제가 여기서 박수 치는 걸 한 1년 모아놓은 것 같죠. 이게 역시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가슴을 움직이는 게 감동의 보조화를 했습니다. 역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창단이 선곡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Yesterday라는 노래는 비틀즈가 부른 노래인데 2000년에 요조선을 부른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팝송으로 뽑혔습니다. 랭킹이고. 그리고 향수라는 노래는 가사는 기가 막힌 가사죠. 정지용 씨인데 정지용 씨가 사실은 납북을 당했는데 이 월북이라고 해서 봤대. 무지 그때 완전히 있었어요. 작곡은 김기감이라는 분이 작곡하셨죠. 사랑의 미로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행가를 가장 많이 작곡한 분입니다. 옛날에는 아마 박시춘, 박춘석 이 두 분이 많았는데 그분들 활동이 이제 정지된 다음에 김희갑 씨는 지금 70대 후반에 열심히 작곡하고 이 김희갑 씨하고 저는 같이 여행을 한 번 냈는데 이분은 작곡을 휴관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한 10분이면 다 끝낸다고 그랬어요. 가사가 들어왔을 때, 그 영감이 바로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한대요. 그런데 이 향수는 상당히 가장 오래 걸렸다고 한 9시간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이동원이라는 가수하고 박인수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분이 같이 불렀죠. 그래서 이 장르가 가곡인 것 같기도 하고 가곡은 원래 음악과 시가 만나거든요. 가곡인 것 같기도 하고 유행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선에 있는 아주 명곡이죠. 그리고 정산의 살리라는 지금 한양대학교 설립자이신 김연준 이런 분이 작곡을 이 세 곡은 다 클래식이 돼가지고 영원한 이 명곡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가곡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소중한 거죠. 이 시와 음악이 만나는 겁니다. 이런 장르를 가진 음악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일본에는 가곡이 없다고. 우리는 가곡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에 신곡이 많이 작곡을 하는데 그게 유행을 잘 하지가 않아요. 한두 곡 정도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가곡은 거의 다 80년대 이전에 김동진 씨라든지 김승태 이흥렬 이런 분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이분들하고 앞으로 몇 분 또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회가 되니까 꼭 무슨 100살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법치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일어나서 경찰이 매 맞고 그 앞에는 국회의원이 매 맞고 그 전에는 군인이 매를 맞고 이 매를 때리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좌익 세력이고 좌익 폭도들한테 경찰이 매를 맞느냐, 경찰이 무장을 하고 있을 텐데 권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리고 곤봉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매를 맞느냐, 아마 곤봉도 없었고 권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무장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매를 맞는데 이 경찰이 매를 맞는 사회는 사실은 공권력이 매를 맞는 것이고 대통령이 매를 맞는 거고 경찰청장이 매를 맞는 거죠. 2005년에 평택에서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좌익 폭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권총 무슨 M16 이거는 물론이고 다음 방패 하나 가지고 가서 막도록 했죠. 방패 그러다가 얻어맞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 좌파 정권 하에서 이 군인들과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고를 안 내고 연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하들이 매를 맞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결국 대통령이죠. 노무현은 자기 편이 데모를 하니까 그 평택에서 데모했던 사람 무슨 농민 시위하다가 죽은 사람 다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자기를 찍어준 사람입니다. 자기 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찰청장을 목을 날리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말단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경찰관도 경찰청장이 이렇게 쉽게 날아가니까 나도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낫겠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아니죠. 그건 정당방위죠. 공권력,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죄가 큽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 물리력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불려다니고 신문에서 막 비판하고 하니까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아마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얻어맞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뭐 그 경찰관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얻어맞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얻어맞았는데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을 안 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김석길이라는 내정자를 중간에 그만두게 해버리면은 좌익 폭도들도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얌전하게 나올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예언을 했지만 좌익들한테 고맙게 해주면 그게 원수가 돼서 돌아오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좌익들은 인간을, 좌익이라는 데 대한 인간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석기 총장을 날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김석기 총장을 희생시켜가지고 치안이 좋아졌습니다. 뭐가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습게 보여.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권력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경멸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경멸을 당하는 것과 원한을 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경멸을 당하고 있어요. 경멸을. 이건 나라도 아니다 하는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건 나라도 아니다. 간첩 두목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간첩 신고를 하라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간첩 두목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다른 면에 간첩 신고하라니까 누굴 신고하면 됩니까? 누굴 신고. 그래서 한국의 이 위기라는 것은 한 사람에서 생긴 위기입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면 되는데 그 용기란 것도 뭐 초인적인 용기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경찰이 얻어맞는 것은 내가 얻어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저는 노예근성, 식민지근성이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노예들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식민지 관료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우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킨 대로. 지금 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하는 행태는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식민지 관료예요. 식민지 관료. 머리 좋고 얌전하고 모범생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하는 어디 가서도 모범생이 되는 일제하에서도 모범생이 되고 자유당 정권하에서도 모범생이 되고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모범생이고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모범생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이죠. 자존심이 없다는 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인간정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되돌아보면 이게 한국 교육의 실패.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이 합쳐져서 그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식 교육과 일본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이 합쳐져서 박정희는 인간을 만들어냈어요.